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귀두 컷을 하고 왔습니다. 이제 귀두의 형태가 한층 더 강화되었는데 여기 이제 이게 귀두라고 하면 여기 이 부분이 오늘은 제 시체불덩이 네크를 하면서 약 100액짜리를 투자해서 이렇게 맞춘 장비들을 어떤 분께서 일괄로 구매하시겠다는 쪽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판매하기 위해서 지금 방송을 켰는데 저는 원래 이제 그분께 한 100액짜리 처분을 하려 했는데 이거를 이제 일괄로 구매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82액짜리 판매를 하겠다고 말씀을 한 제안을 드려봤어요. 근데 그분께서 한치의 고민도 없이 당장 구매 희망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갑자기 바로 답장이 오니까 갑자기 좀 살짝 이거 값을 좀 더 불러볼 걸 그랬나 하는 그런 생각이 95액짜리 불 거기다 지금 이 심한의 왕관 주문투척 만화 점유 인첸이 붙은 물건 자체가 트레이드 사이트에 재고가 없어요. 진짜 가끔씩 하나씩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부르는 게 값이에요. 얼마 전에 올라온 매물은 45액짜리도 거래가 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압불싸했어요. 예, 지금 제가 일단 82액짜리 이 모든 템들을 처분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만약에 40액짜리도 팔린다고 치면 이 모든 템들을 다 합쳤을 때 예, 110액짜리 정도는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팔기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95액짜리 불...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장비라는 게 맞추는 것도 일인데 이걸 처분하는 것 자체가 더 큰 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한 번에 사주시기로 했으니까 뭐 팔도록 하고 우선 제 각각의 장비들의 현 시세들을 좀 알아보니까 못해도 99액짜리 나왔습니다. 예, 주얼까지 하면 지금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주얼까지 합치면은 105액짜리 나왔는데 근데 제가 이거를 깜빡하고 주얼 값은 포함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주얼은 살짝 아주 살짝 빼고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살짝 따로 팔 거예요. 뭐 어쨌든 자 한번 바로 물건을 구매하시겠다는 분을 불러보겠습니다. Let's go. 지금 자리 비움. 자리 비움. 큰일 났다. 지금 자리 비움인데. 지금 유튜브 각 지금 영상 찍어야 되는데. 얼마나 기다려야 되지? 혹시 컴퓨터 켜놓고 혹시 여행 간 건 아니겠지?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를 모르니까 이거 되게 큰일 났네 이거. 오늘 오긴 오겠지 할머님? 한번 이대로 기다려보고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한 시간 동안 부르고 있지만 대답 없는 목소리. 자동 답장만 울리고 있습니다. 예, 우선 제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길래 예,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는 중에 보니까 여기 카톡 추가를 해달라고 또 적혀있네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계속 기다릴지 말지 생각하던 중에 그냥 카톡 추가해서 예, 빨리 와달라고 일단 남겨둔 상태인데 예, 카톡도 읽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땐 패소백자라다가 잠든 것 같습니다. 예, 보통 한 번씩 패소백자 이런 플레이 하다보면 수면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굉장히 깊은 잠에 들은 것 같아요. 지금 빨리 찍고 다른 컨텐츠로 넘어가려 했는데 큰일 났습니다. 예. 자, 드디어 약 2시간을 기다린 끝에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네, 하도 안 오길래 예, 혼자 밥 먹고 있었는데 까르보나라를 딱 한 입 먹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드디어 거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번 물건들을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할머님과 예, 파티를 해서 한번 팔아보도록 하죠. 저 와있네요.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하나 왔네요. 똑같이 생긴 쌍둥이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살짝 유튜브 값도 잡을 겸 살짝 아주 살짝 예, 장난 한번 쳐볼까 싶은데 뭔가 되게 충격받은 것 같아가지고 이 마음이 약해서 못하겠어요. 마음이 약해서 이 장난치는 건 좀 못할 것 같다. 가만히 있네. 순간 놀랐습니다. 네. 장난을 좀 원래 제가 치고는 싶었는데 저 이분이 어떤 성격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이런 거를 딱 장난쳤을 때 진짜 상처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짧게 했습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나머지 잼은 그 다음 면서 옮길게요. 1, 2, 3, 4, 5, 6, 7, 8, 83. 오케이. 83개. 예. 이렇게 일단 한번, 옮겨가주고. 살짝 조금만 더 부를 걸 그랬다. 좀 아깝다. 자, 일단. 자, 이거. 하나, 둘, 셋. 하나, 둘, 서이, 너희. 이거 잼들이 퀄리티가 막 높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일단.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물건을 다 옮겼습니다.
냉냉. 자, 지금 공간이 없답니다. 자, 일단 이거 말고 또 뭐 해줄 거 없나? 아, 나중에 이 방송을 보게 되면 내가 이 보석을 안 준 걸 알게 될 텐데. 근데 이 보석 두 개만 해도, 아니 이 보석 네 개만 해도 한 6액짜리다가 팔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살짝 넘어갈게요. 이거 살짝 넘어갈게요. 나중에 방송 보고 나면 죄송하지만 예, 요거는 따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 모든 템들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 빈털터리가 됐어요. 자,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하고 예, 뭐 저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아 맞네. 이거 모른 척 할게요. 대형 주얼잼. 아 맞네. 그거는 전부 다 해서 자 6액짜리 구매하실래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실제로 시세는 6액짜리 정도 합니다. 예, 이렇게 4개 하면 총 4개인데 실제로는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 잼들 다 주자. 그래, 어차피 안 쓰는 거. 예. 아씨, 잠만, 이거 5개인데. 이거 5개면. 5개. 6액짜리 너무 작게 불렀나? 아이씨, 뭐 어쩔 수 없지.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냥 팔게요. 6액짜리 팔도록 하고. 자, 됐다. 이제 모든 템들이 다 넘어갔습니다. 할머님. 아이고, 끝났네요. 거래가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총 1,2,3,4,5,6,7,8 89액짜리 모든 템들 넘기는데 성공했습니다. 원래 가격이면 110액짜리 정도까지도 갈 수 있었겠지만 이분이 일괄적으로 한 번만에 구매를 해주셨기 때문에 다 넘겨버렸어요. 이 액자를 근데 막상 받기는 받았는데 어디다가 써야 될지 지금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사실 새로운 빌드를 시작하기도 좀 살짝 이제 시즌 딱 중반 부분이라 가지고 조금 살짝 뭐 해요. 지금 이걸 받긴 받았는데 이거를 나중에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기부 천사를 해야 되나? 하여튼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예, 일단 저는 오늘은 딱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뭐 그냥 다른 게임들에 대한 또 추천할 수 있는 게임 있나 한번 찾아보고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이바이.